첫 번째, 어찌됐건 당사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래서 그렇게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도와주려고 하게 되면 당사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기와 회복의 7단계라고 했는데, 이 7단계가 뭐냐면 충격 혼란 단계가 있고, 부인 단계, 우울 단계, 분노 단계, 수용 단계, 대응 단계, 권위 공모 단계가 있는데, 자,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 당사자들이 낫는 과정까지 심리적으로 보자면 크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경험을 하게 돼요. 처음에 무너집니다 하는 것이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이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발병, 처음에 문제는 병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은 증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증상이 곧 병이에요. 증상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 병이 시작됐다 하는 걸 의미하는데, 병이 병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을 가져온다 하는 것이죠.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종류의 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은 병이 발병을 하고 연이어서 1년, 2년 세월이 지나면서 흔히 사회적 붕괴가 초래된다.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직장을 못 다니게 되고 이전의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고 가족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 붕괴가 흔히 시작이 되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붕괴가 되게 되면은 그래서 결국 직업도 없이 백수로 전락한 상태에서 친구도 없고 가족들하고는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상태에서 또 지내다가 보면 결국은 심리적 붕괴가 오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계속해서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낮춰보고 비난하게 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매사에 하여튼 생각이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감정이 올라와도 계속 부정적인 감정만 계속 올라오고 이렇게 심리적 붕괴 상태에 가게 됩니다. 크게 보자면 이런 것인데 이것을 좀 더 단계를 더 자세히 나눠서 보자면은 이 심리적 붕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오느냐. 처음에는 충격과 혼란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병이 발병했다. 안 들리던 처음으로 환청을 듣게 됐다. 환실을 보게 됐다. 등등 이런 사람이 놀라죠. 그 다음에 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주로 보면은 자기가 박해를 받는, 피해를 받는,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망상이니까 계속 도망다니기에 급급하단 말이에요. 안전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증상 자체도 충격이고 병원에 가게 되면 정신과 병원에 간다는 것도 충격이고 거기서 강제 입원을 당한다 아니면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것도 충격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충격이 오죠. 그리고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인가 혼란스럽죠. 그런데 그러면서 처음에 한동안은 부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했는 환자들 같으면 다들 퇴원시켜달라고 난리잖아요. 내가 그 며칠 동안 이상하고 엉뚱한 행동하고 말하고 했던 건 내 인정한다. 근데 그거는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일시적으로 그랬던 거니까 내가 나가고 나면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퇴원해달라고, 퇴원시켜달라고 계속 노래를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약 먹고 조금만 멀쩡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약 안 먹겠다 하죠. 내가 왜 약 먹어야 되느냐. 진단명 못 받아들이죠. 내가 무슨 조현병이냐, 조울증이냐. 펄쩍펄쩍 뛰죠. 이런 단계들이 다 이제 부인 단계예요. 자기 문제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옛날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 친구들 만나자고 연락 오면 만나러 나가고 그래요. 근데 몇 번씩 이제 만나러 갔다가 나중에 어느 날 되면 씩씩거리고 돌아와서 그 말을 친구도 아니다 하고 두 번 다시 안 만난다 이렇게 되죠. 왜 나갔다가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모든 게 뜻대로 안 되죠. 처음에 퇴원하고 처음에 초기에는 학원도 다니겠다, 학교도 복학하겠다, 뭐든지 다 하겠다. 자기 생각에는 예전과 다름없이 똑같이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생각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수업 들으러 이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한 시간만 앉아 있어도 죽겠거든요.
한 2시간 앉아 있으면 도저히 이 자리에 못 버티니까 집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갔더니 너무너무 힘들더라. 힘들 수밖에 없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데 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된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긴장이 돼서 앉아있다가 두렵고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니 수업은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를 쓰고 한 시간, 두 시간 앉아있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이게 그냥 혼란스러워지고 정신이 멍해지고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불안감이 심하게 올라오기도 하고 또 애들에 따라서 몸이 심하게 아프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다닌 건 안 되겠구나. 내가 학원을 끊어서 다녀봐야 되겠다. 학원에 가도 2, 3일 며칠 다녔더니 그렇거든요. 그럼 끊었다고 또 못 다니고 뭐 하다가 못하고 뭐 하다 못하고 아르바이트도 처음엔 할라 해요. 그래 했는데 며칠 일하다가 사장이 나오지 말라 하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힘들어 못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도전했다 실패하고 도전했다 실패하고 도전했다 실패하다가 보면 스스로가 나중에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겨도 이제는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또 이제 며칠 만에 잘릴까 봐 또 가서 힘들까 봐 학원도 등록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들까 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 되면서 결국은 집에 고립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울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방에는 있는데 계속 부정적인 옛날 지나갔던 별의별 일이 다 생각나죠.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내 괴롭혔던 것도 생각나고 내가 바보같이 한마디 대꾸도 못했던 것도 생각나고 집에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했던 거 생각나고 아빠가 어쨌든 거 생각나고 막 온통 지나갔던 오만 일들이 다 생각나요. 이제 원래 우리가 그래 원래 잘 지낼 때는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잘 지낼 때는 또 생각이 나도 옛날 지나간 일들 중에 좋았던 기억만 나요.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 가서 즐거웠던 일들, 엄마가 나한테 잘해줬던 것들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어지고 잘 못 지내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좋았던 생각은 하나도 나는 게 없고 좋았던 시절은 까맣게 생각나는 게 없어요. 허구한 날 생각나는 게 전부 다 속상했던 기억들, 화났던 기억들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씩 다 떠오르는데 얼마나 많이 떠오르겠어요 그게. 거기에다가 단지 있었던 그대로만 기억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각색이 되잖아요. 이제는 막 각색이 돼서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기억도 왜곡이 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과 내가 기억하는 게 전혀 다른 엉뚱한 기억으로 나한테 생생하게 나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런 걸 이제 곱씹고 이제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입 꾹 다물고 있죠. 처음에는 우울 단계가 먼저 와요. 자기 내면에서는 이미 부정적인 게 막 돌아가기 시작해서 계속 매일처럼 눈만 뜨면 눈을 뜨면서 벌써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지내자고 막막하고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세상이 너무 끔찍하고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도 잠이 깼는데도 침대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면 잠드는 거고 잠 안 들면 계속 그 상태에서 내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계속 돌아가요. 머리에 생각만 돌아가느냐? 아니죠. 감정이 막 부글부글부글하죠. 돌아가는데 입은 딱 닫고 지낸단 말이에요. 요런.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진짜 뭐 등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죠. 아무런 즐거움이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들이 보기엔 자기 방에만 딱 틀어박혀 지내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입만 딱 대고 닫고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지내는데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인가 되면 드디어 이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애가 입을 열기 시작해요. 이게 실제로는 보면 근데 애가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부모가 이때 무슨 소리냐고 잘 들어주면 이제 계속 그 원망이 이제 자꾸 올라오죠. 자꾸 올라오는데 정말 잘 들어주면 한 서너 달 되면 지나가기도 해요. 빨리 지나가면. 근데 그래도 질기게 이야기하는 애들은 잘 들어주면 2, 3년 가요. 근데 그렇게 원망을 쭉쭉 들어주면 일정한 시기, 일정한 정도 원망을 이야기하면 그 다음엔 지나가요. 그때부터는 이제 원망하는 대상이 바뀌어서 이제 엄마 원망하다 그 다음에 아빠로 넘어가고 아빠도 잘 들어주면 그 다음에 또 지나가요. 이렇게 이제 지나가서
엄마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엄마한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빠한테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마음이 풀려가요. 이렇게 세상이 덜 두려워진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풀려가는데 이 원망을 해대는 시기에 그걸 안 들어주고 상당수 부모들이 처음에 조금 듣다가 그 다음에 변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랬다부터 시작해서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 딸아는 너를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 내가 어릴 때 나는 형제간에 차별 안 하고 똑같이 잘해줬다. 부모 입장에서 설사 그게 부모가 기억하는 올바른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런 방식의 이야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입 닫아라 이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너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니까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 한다. 그러니까 입 닫아라. 더 이상 그 이야기 하지 마라 이 소리거든요. 형제 간에 차별받았다고 막 하면 난 차별한 적 없다. 입 닫아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면 안 듣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이냐 사실이지 않느냐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원망하는 것이 원망하는 내용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전혀 관계없어요. 원망을 하면 아 그렇게 생각이 됐구나, 그래 화가 났겠다, 그리고 이제 때때로 듣다가 보면 내가 진짜로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과를 해야 돼요. 아, 미안하다 엄마가, 그때는 엄마가 너무 철이 없어서 너무 아무것도 몰랐다, 그게 너한테 그렇게 상처가 됐구나,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사과를 해줘야 돼요. 부모들이 애들한테, 부모들이 이러거든요. 내가 사과를 도대체 몇 번이나 해야 되느냐. 내가 골백 번도 더 사과를 안 했느냐. 근데 지금 아직도 그렇게 원망을 하느냐. 골백 번도 더 사과를 했지만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제대로 된 사과 받으면 그건 이제 잊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못이 빠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되면 사람이 못이 빠지면 이젠 기억에서 잊어버려요. 나중에는 그거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지가 허구한 날 그 말로 원망을 했던 일인데 나중에 되면은 네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속상했더니 요새 그거 속 안 상하나 하면 까맣게 잊고 지내서 어? 그랬어? 전혀 생각이 안 났는데 그러고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마음이 풀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애들이 원망한다고 그걸 안 좋다, 저래서는 안 돼라는 시각으로 보면 부모가 못 받아들여요. 그게 아니라 애들이 원망한다면 아 이제 우리 애가 좋아지고 있구나,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를 좋아지게 만들 수 있겠구나 해서 그 원망을 부모가 쑥쑥 받아내야 돼요. 그거를 그래 고름 짜준다 제가 비유하잖아요. 쑥쑥 받아내. 그럼 나는 어떻게 감당하느냐. 나는 나대로 살 길을 찾아가야죠. 맞잖아요. 내가 쑥쑥 받기만 하고 내가 이거 털어놓을 데 없으면 내가 나가뻗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담을 받으러 다니든 내가 놀러를 다니든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든 뭐 어떤 어디에 가서 이야기 잘 들어주는 친구가 있으면 친구만큼 펑펑 울든 관계없이 나는 나대로 쑥쑥 받아냈으면 이거 털로 또 어딘가에 가서 털어내고 다시 집에 들어올 때는 말짱하게 털어내고 들어와야지 되죠. 그래야 또 받아낼 수 있죠.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내야 되는데 자 이걸 이제 못 받아낸다, 안 받아준다, 애가 이제 원망을 하는데 자꾸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 좀 하지 마라 하고 네 또 병이 심해지는 것 같다 하고 쥐어박으면 어떻게 되느냐, 둘 중에 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원래부터 이 애들은 착한 애인데 정말로 남한테 자기 주장, 자기 표현을 못하는 애예요. 싫어도 싫다는 소리 못하고 화나도 화났다는 소리 못하고 평상시에 이걸 못하던 애들인데 드디어 원망이 나온다는 건 나도 이제 갈 때까지 갔다는 소리, 이래는 못 살아라고 애가 뒤집어진 거예요. 애가 말하자면 애가 처음 한번 뒤집어지는 게 발병으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증상으로 환청을 듣게 되고 망상이 생겨요. 이게 벌써 뒤집어진 거예요. 나는 이대로 못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못 살아니까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 되돌려 놓는 게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발병을 하면 아 지금까지 애가 잘 사는지 알았더니 행복하게 사는지 알았더니 얘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지한테 행복하지 않았나 보네. 그러면 얘한테 행복하게 사는 건 어떤 거지라고 생각을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런데 발병을 하고 났는데도 자 발병을 하고 나서 부모가 그걸 바로 알아차리고 바로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단지 증상 없애는 데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지 속마음 다 끄집어내고 정말로 지가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서 그렇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애를 쓰면 이 과정이 조금 내려오다가 말고 바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부모가 그걸 못 알아차리고 계속 병의 증상만 없애겠다고 문제 좀 있으면 병원 데리고 와서 약만 계속 증량시키고 조금 부모한테 덤벼들거나 뭐 하면 재발했다고 생각해 병원에 입원시키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순하고 착한 애들은 10년 세월을 부모 말 따라서 몸한 대로 다 끌려다닌다고요. 자, 서울대병원 가면 낫는다. 서울대병원 데려가고 어디 데려가고 어디 데려가고 오만 가자는 병원 다 따라다니고 가자는 상담소 다 따라다니고 뭐 좋다는 거 먹으라 하면 다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된다.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 웃지 않는다. 운동해야 된다. 다 부모가 하자는 대로 다 하거든요. 10년 세월쯤을 그렇게 부모가 하자는 대로 다 하다가 나중에 어느 날인가 드디어 애가 이제 나 약안 먹는다고 딱 부태기 시작했거든요. 이때까지 부모가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내가 좋아진 게 뭐 있느냐 이래 되는 내 인생이 좋아진 게 뭐 있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난 이대로 못 살아 하고 이제 10년 지나서 못 살아 하고 나온다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1년 만에 원망이 나오는 애가 있고 5년 만에 나오는 애가 있고 10년 만에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근데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는 거예요. 원망 안 하고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이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내야 되는데 부모가 그때 콱 찍어 누르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네가 또 병이 도진다. 네가 생각을 똑바로 해야지 하고 콱 찍어 누르면 애들이 정말로 순한 애들은 여기에서 원망 좀 하다 말고 부모가 콱 찍어 누르면 다시 쑥 닫아버려요. 그러면 애가 입을 닫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방에 틀어박혀서 이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애가 택한 전략이 뭐냐? 부모하고 상종 안 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바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부모한테 원망하거나 내가 원하는 거 말하거나 말 입대봐야 아무 소용없다. 입대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다. 이거 입 안 떼는 게 낫다. 부모하고 대화를 안 하기로 난 우리 엄마하고 말 안 할 거야. 딱 대화를 안 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방에 딱 들어박혀서 그래서 또다시 10년 세월을 방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간다. 그러니까 애들이 원망을 하고 나올 때 쥐어 박으면 안 돼요. 오히려 잘 됐다라고 그때부터 막 원망을 하게끔 들어줘야지 돼요. 들어주면 이제 애들이 막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죠. 그렇게 되는데 자 그걸 안 들어준다. 한쪽 라인으로 가는 애들이 입 닫고 자기 방에 틀어박히는 쪽으로 가는 애가 있고 한쪽 라인이 이제 덤비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덤비는 게 자기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난 이대로 못 살아니까 부모가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 폭력이 나오죠. 유리컵 컵 집어 던지죠. 벽을 주먹으로 때리죠. 유리창 주먹으로 때려서 깨죠. 그래도 부모가 못 알아듣는다. 여전히 부모가 찍어 누르려고 나온다. 그럼 나중에 점점 더 나중에 칼 들고 나타나는 거죠. 칼 들고 나타났는데도 부모가 못 알아듣는데 진짜로 칼로 찔러요. 부모들 중에 애들한테 칼 맞는 부모들 덜어 있어요. 못 알아들으면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 살겠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저 부모가 계속해서 나를 찍어 누르려고만 덤비는데 내 말은 들을 생각 안 하고 내가 저 부모를 제압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가 말로 못 알아들으니 내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부모를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겨루기가 들어가는 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누가 죽나 한번 보자고 가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집이 혹은 막 난리가 나는 집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게 애들을 원망을 잘 들어주면 애들이 난폭해지질 않는데 폭력으로 가질 않는데 원망을 안 들어주면 그 다음 애들이 선택하는 게 폭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폭력도 처음에 폭력 조금 나올 때 유리컵 집어 던지는 정도에서 빨리 알아듣고 아이고 네 컵 집어 던지지 말고 말로 해봐라 내 들어볼게 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다음 단계로 안 가는데 컵 집어 던졌는데도 못 알아듣고 계속 부모가 애를 찍어 누르려 한다. 네 잘못됐다. 응? 어디 부모한테 말을 욕을 해대고 컵을 집어 던지느냐고 애를 다시 찍어 누르려 한다면 이제 컵 집어 던지는 거 가지고 안 되니까 수위가 폭력의 수위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아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자 분노 단계에 가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 고름이 찼던 게 고름이 터지는 거예요. 좋아질라 하는 거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겉보기하고 전혀 다르다는 게 우리가 이런 이치를 모르면 애들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막 애들이 원망이 나고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 이렇게 되면은 제 병이 재발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병이 나빠졌다 생각해서 부모들이 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고 병원에서는 병이 나빠졌다 생각하니까 약을 확 증량을 시켜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나면 둘 중에 하나로 결판 난다는 거예요. 애가 그냥 그 다음부터 완전히 약에 쩔어서 그 다음에 입을 딱 닫아버리죠. 이제는 세상 포기한 거예요. 애가 세상살이를 포기하고 부모하고 관계 맺기를 포기하고 이제는 그야말로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음식만 꾸역꾸역 먹어대고 먹는 것만 밝히고 세상에 완전히 아무 목표가 없어지고 이렇게 애들이 완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애를 전락시키게 만들거나 아니면 애를, 애가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애들은 거기에서 부모한테 이제 저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을 통해서, 폭력밖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폭력 아니면 가출이에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애들 가출하는 애들이 있는데 또 그거 부모가 굳이 경찰에 수배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또 잡아오거든요. 애들이 가출할 때에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치가 다 마찬가지인데 애들이 갖는 망상이라든지 하는 행동 속에 보면 다 그 답이 들어있어요. 애들이 망상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다. 엄마가 타는 음식, 엄마가 주는 음식은 독이 들었다. 뭐 등등 엄마하고 사이가 좋을 것 같으면 엄마가 내 엄마다라는 망상이 애초에 안 생겨요. 엄마가 자기가 생각할 때 진짜 엄마일 것 같으면 분명히 나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해줘야 되는데 내가 힘들어하면 나를 위로해주고 뭐해야 되는데 내가 힘들다 할 때는 그거 아랑곳도 없고 엄마가 계속 하라 원하는 것만 나한테 하라고 계속 강요를 해대니 이건 진짜 엄마가 아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면 엄마가 내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죽이려고 하는 걸로 느껴지죠.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주고 엄마 원하는 건 계속 나한테 강요를 해대면 그건 사람 죽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음식에는 독 탔다. 엄마가 주는 건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그 다음 엄마가 권하는 데는 아무데도 안 가는 거예요. 저 전부 다 엄마가 다 미리 다 짜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애들이 망상을 보이고 이야기를 하면 근본 바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아, 나하고 지하고 관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안 좋구나. 제가 내를 신뢰를 못 하는구나. 믿지를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믿게 할까? 이제 이렇게 각도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그런 거 있잖아요. 뭘 절대로 몰래 약 먹이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이런 집 이래서 대책이 없으면 부모들 중에는 주스에 몰래 약 타고 우유에 약 타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시려는 분들이 그거는 전혀 그 제가 하는 이야기 몰래 약 먹이는 방법 뭐냐면 고름이 지금 터져야 되는데 고름 안 터지게 먹는 방법이에요.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몰래 약 먹이는 방법과 차라리 고름이 고름만 터지는 게 나아요. 애가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나오는 게 낫지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애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름이 찼으면 터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 몰래 약 먹이는 방법은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을 죽는 날까지 끌고 가자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대해서 애가 몰래 약을 탔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 애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면 사이는 더더욱 멀어지는 거예요. 그 신뢰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얼마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자 아무튼 지금 당사자들이 심리적으로 변화하는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하지만 그 다음에 부인 단계가 오고 그 다음에 우울 단계가 오고 이 단계가 지나서 이제 지가 정말로 못 살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애들이 화를 내기 시작해요. 이게 부모한테 화내고 온 세상 사람들한테 화내고 별거 아닌 거에 화내고 화를 막 내기 시작하는데 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아 이제 좋아지려나 보다 생각을 그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좋아지려나 보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받아줘야 돼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결국은 그래도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자 보세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래 못 살아 하고 막 화를 내요. 근데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화를 내는 방법 가지고는 이제 부모님이 이걸 잘 알아듣고 부모님이 원하는 걸 경청해서 쭉쭉 들어주고 이제 원하는 걸 쭉쭉 맞추어주고 하면은 화내는 단계에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수월하겠죠. 이제는 부모님이 길을 터주니까. 근데 상당수의 경우에는 화를 내는데도 못 알아듣죠. 부모도 못 알아듣고 주변 사람의 전문가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이제 더더욱 인제는 자포자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제는 자기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입을 꾹 닫고 있어도 안 되고 화를 내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입을 꾹 닫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점점 입을 꾹 닫고 있어도 안 되고, 화를 내도 안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상황은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고, 그러면 이제 자포자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자포자기는 우울하고 달라요. 그냥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그냥 멍하니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몇 달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보통은 몇 년씩을 그렇게 보내죠. 완전히 이 시간이 하루가 그냥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런 상태로 지내는데,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인가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수용이라고 하는데, 모든 걸 손에서 다 내려놨을 때,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까지 괴롭고 힘들고 했는데 어느 날인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게 여러 가지 회복수기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와요. 새해에 해가 바뀌었는데, 새해에 눈을 아침에 눈을 탁 떴더니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좋아질 거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는 그냥 앉아서 교회에 어떤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친구도 있고,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었더니 아, 이 책에 쓰인 대로 하면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친구도 있고, 이건 어떻게 올지 몰라요. 어떤 계기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인가 뜻하지 않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끝났다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끝나면 알아요. 스스로가 끝났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작은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아, 이제 그래서 이 수용과 희망은 서로 맞물려가는 것인데, 아무튼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다시 좋아진 사람들을 데리고 인터뷰를 해보면 무엇이 계기가 되어서 그렇게 다시 일어섰느냐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 중에 절반이, 적어도 절반 이상이 하는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하는 게 바닥을 쳤다. 이야기가 바닥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 비로소 좋아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마치 물에 가라앉는 걸 따지자, 물에 가라앉아서 물의 바닥을 차고 다시 올라오는 거죠. 절반 이상은 그렇게 해서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용과 희망, 그래 수용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때부터 노력을 해요. 대응 단계, 이때는 자발적인 노력이죠. 스스로가 자기한테, 제가 하는 말로는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시작하고, 이때 주변에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면 이게 가속화가 되고 등등등 해서 이제 새로운 진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 살았던, 발병 이전에 살았던 삶은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당사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비주장성이라 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자기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 볼 틈도 없었어요. 항상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걸 해주기에 바빴어요. 부모가 이렇게 해야 돼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부모가 대학 지나갈 때도 이런 과를 가야 돼, 그런 과를 가야 되는지 알고, 다 인생을 부모가 설계해 준 대로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못 살아본 애들이에요. 부모가 설계해 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힘이 안 나고. 그래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인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나 이렇게 못 살겠다 하는 게 발병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정해준 방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기만 하고 즐겁지가 않고, 나 이래 못 살겠어라고 해서 처음 이렇게 엉뚱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랬는데도 부모가 못 알아들으면 어느 날인가 드디어 자기 주장을 못하던 애가 드디어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원망이고, 원망하는데 안 들어주면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 이 이치를. 그래서 이 시점에서라도 돌아서주면 애가 거기에서부터 좋아지는데, 부모가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돌아서주면 여기에서 다시 올라오는데, 이 시점에서도 부모가 그걸 몰라주고 등등 하면은
결국은 자기는 해볼 대로 다 해봤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자포자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세월이 몇 년씩의 세월. 뭐 짧게는, 정말 짧게는 몇 달이겠지만 그 다음에 몇 년. 길면은 훨씬 더 오랜 기간일 수 있죠. 그래서 거의 이때는 뭐 사람이 그냥 하루 종일 방에만 있는 거예요. 꼼짝을 안 해요. 이때는 안 움직여요. 묻는 말에 됐구나 그냥 간신히 할까. 아무것도 자발적인 게 없다 보시면 돼요. 우울하고 달라요. 우울 시기에 보이던 것과 달라요. 이때는 그냥 사람이 그냥 사람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이죠. 무기력함, 공허함. 이때는 슬퍼하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그냥 무기력함, 공허함 이런 단계죠. 그래서 제가 슬퍼하지 않아요라고 했지만 자 각각의 시기에 내면에서의 감정에서 충격, 혼란 단계에서는 충격, 혼란, 두려움, 공포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이고 우리 당사자들이 처음 문제가 시작될 땐 다들 불안에서 시작돼요. 불안이라는 단어만으로 모자라요. 나중에 되면 발병에 임박하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 이유 없이 두렵고 무섭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발병에서 초기에 막 활성기 때 감정이 이 감정이에요. 두려움, 공포,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SF 영화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사는 세상이 갑자기 달라졌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다. 저 벽에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 내가 여기 있어도 이 뭐가 지금 이 안에서 갑자기 뭐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누가 튀어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저 문 밖으로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여기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 여기가 강의실인지 아니면 여기 무슨 인체 실험실에 끌려온 건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저 외계인인데 탈을 사람 탈을 쓰고 있는 건지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전혀 낯선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안 두려우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사사건건 말한 저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을 믿어도 될지 말아야 될지 말 한마디 꺼낼 때 이 말을 하면 내가 안전할지 이 말 한마디에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 건 아닐지 이렇게 됐죠. 이런 상황 속이 요게 활성기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인 단계로 들어가면 무감각해지죠. 차단하니까 이런 감정을 너무 힘드니까 이 감정을 차단하면 무감각해져요. 그런데 이 무감각한 채로 오래 못 버텨요. 잘 버텨야 그냥 몇 달, 오래 버텨야 그냥 1, 2년 버티는 거죠. 이렇게 부인 단계지만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세상살이에서 낙오되고 있다, 뒤처지고 있다, 하고 싶은 걸 뭘 시도해봐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하는 게 점점 자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으로부터 낙오하고 있구나. 내가 친구도 하나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세상 사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뭘 할라 해도 뭘 제대로 못하는구나. 공부를 할라 해도 옛날만큼 주의 집중이 안 되는구나. 기억이 안 되는구나. 내가 자 이제 공부도 할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친구도 하나 없고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하루의 생활이 슬프고 우울하고 무력하고 등등 이렇게 우울 시기가 온다 하는 거예요. 우울 시기가. 그러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속으로 계속해서 지나가는 안 좋은 기억들만 계속해서 곱씹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생각이 엄청나게 많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기억에 엄청나게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에 시달리는 거죠. 이 시기에는. 그러면서 이 불안이 없어졌느냐? 여전히 불안해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한 이런 우울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인가 이 속을 이제 드디어 화가 차니까 부모에게 또는 주변 사람에게 이 화를 표현하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화를 표현하고 이 원망으로 나오는 거죠. 분노, 화, 억울함. 억울한 거예요. 세상이. 그래 이 억울하다는 감정을 표출을 하는데 이걸 잘 받아주면 좋겠는데 안 받아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체념하게 된다는 거예요. 체념하게 된 포기한다. 포기한다. 뭐를 포기하느냐? 세상살이를 포기하는 거죠. 부모를 포기하는 거죠.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포기하게 되면은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럼 자포자기하게 되고 무감각해지고 이런 상태로 그냥 아무 이제 의지적으로 하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래야 되는 거죠.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지내는데 이 수용이라고 하는 게 오는 게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마치 선물처럼 찾아온다는 거예요. 창문 열어놨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이런 감정,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오더라.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럼 이 대응 단계에 가게 되면 희망이 생기게 되고 한편으로 이 대응 단계에서 두렵지 않느냐? 여전히 두렵죠. 하나하나 하는 게 두렵죠. 두렵고 조심스럽지만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쭉 가면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 가면 권익공호 단계라는데 이때 되면 성취감, 자부심, 이타심 이런 게 생긴다. 근데 이게 뭐냐면 선순환적인 생활을 계속 갖춰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삶의 목표를 추구해서 쭉 가게 되는데 나중에 잘 회복이 되고 나면 한결같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요. 내 하나만 위한 삶은 의미가 없다는 걸 이미 경험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정신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정신장애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정신장애는 아니라도 다른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나 혼자만 잘 사는 삶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진짜로 제대로 딛고 일어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들이 자기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공개를 훨씬 잘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희생하더라도 남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수준이 사람의 수준이 달라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이 단계의 발병 이전의 단계의 보다는 이 단계 나중에 이 병을 잘 극복하고 나면 훨씬 더 성숙된 사람, 훨씬 더 훌륭한 사람,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돼 있어요. 발병 전에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다들 자기 병을 잘 극복하고 나면 이 병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교만한 사람으로 살았을 것 같다. 나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 같다. 나는 정말 세상을 모르고 내가 그냥 내 생각만 옳은지 알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것 같다. 그런데 이 병을 통해서 겪음으로써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훨씬 더 세상에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 내 생각이 꼭 옳은 건 아니다. 등등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 아무튼 이전보다 나는 훨씬 더 성숙된 사람, 훨씬 더 멋진 사람,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칭찬하죠. 그러니까 자부심과 성취감 이런 걸 느낀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훨씬 더 관대하게 돼요. 너그러워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변화는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가족분들도 역시 비슷하게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이 병을 겪는 중간 단계가 엄청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잘 겪고 나면 한결같이 가족분들이 자녀가 이 병을 알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된 사람으로 바뀌었다.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인생이 어떤 것이라는 걸 훨씬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이 애가 발병하기 전에 내 모습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변화 과정을 거칩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